갑오징어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 죽음의 갑오징어. 네, 물음표에서 안 나오면 엘리트석 가능하긴 한데 그럴 리가 없겠지. 그래도 뭐 물음표 저렇게 많은데 한번 가보자. 뭔 놈의 의심이야, 진짜. 저거 뱀 이벤트 어떻게 안 하나? 육압 참호? 뭔가 극한의 약간 그 뭐냐 극한의 욕심인데 진짜. 에바 참치인데.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닌 것 같아. 혹시 모른다고요? 승천 22 그럴 리 없습니다. 자다 죽었죠? 담배 때? 갑분담 참호 압축댁 각이었나? 담뱃대가 나왔는데. 근데 압축하기 전에 뒤짐. 이거 리얼. 압축하기 전에 뒤집니다. 수고리. 도발. 강화 시너지 굿. 1코 20대. 아 잠깐만, 이거 완전 극한 대갑축대기였. 잠깐만 이거. 아 진짜 대갑축 시대잖아 이거. 미쳤네 이거. 라우자르 크림 반갑습니다. 참호 넣고 그냥 뺑뺑이 가능한 덱이었잖아. 바로 와. 징끈도 주고. 2열 파괴? 파괴? 파괴는 필요 없겠지. 불 줘야겠는데. 그래도 넣을까? 불조약이 있으니까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띠용. 불조약이랑 같이 돌리는 것이지. 육강령이다. 수비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 첫타 겁나 시계 맞겠네. 첫타 42뎀이잖아. 아 미친 게임이냐 이게. 약보는 쓰기 쉽지 않죠. 우후! 체력 다 달렸다.
세력의 반이 사라질 것이다. 128일 만에 오셨나요? 아, 진짜 풀핀데 하나만, 한타만 하고 나면 피가 걸레트하게 되네. 아무래도 전투 안 하는 방향으로. 저거 네대 때려야 떨어지는 거 너무 답없다 진짜. 답은 에임이다. 이것이 나의 에임. 진짜 저거 졸라 답없다. 흘려보내기? 닥치기 파괴? 미리 온 거예요. 22댐들 진짜 세다. 혼돈의 선임 반갑습니다. 아, 너무 아파. 난관 금속화. 난관이 나을까? 금속화가 나을까? 아, 난관은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진짜 참호각이었네. 아무리 봐도 불조약에 흘려내기 유갑에다가 담뱃대까지 있으면 이거 그냥. 아 근데 발이 없구나. 아까 몸박도 나왔었고 그 정도면 발이 없어도 돌릴만하지. 소주도 있겠다.
어차피 20승 선이면 기도 메타죠. 시너지 맞는 카드 나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지. 근데 시너지 맞는 카드를 찾으려면 전투를 많이 해야 된대? 승천 20은 전투를 많이 하면 뒤짐. 정말 아이러니해. 3분의 1 부칼인데. 부칼 타면은 너무 꿈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부칼 타는 거였네. 큰일 날 뻔. 서순했다. 다음 턴에 부칼로 마무리되죠. 재생 포션 위압. 아이고 진화가 나오네. 일단 위압 넣고 탑 클래스다. 이거 개꿀 이벤트. 진짜 이 개꿀 선택지 세계를 봐요. 타격 두장 변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타격 하나 지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4번은 때리기 때문에 이득이죠. 이거 도갈이라서 변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타수 아비신 개똥겜. 그래도 뭐 보식 소돌 정도면은 뭐 그냥 양호하지. 그리고 저거 소용돌이 파괴로 지우면은 그것도 개꿀이라서. 도갈이기 때문에 공격 카드를 드렸습니다. 0코스트 0코스트로 쓰기. 오야 체력 이쁘게 찼다. 소용돌이 그런 거 없다. 징끈 충격파 소용돌이 괜찮은데. 징끈도 넣을까? 징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이거 소멸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데. 갓격파 핸드드릴 제거나 할까? 몸풀기? 몸풀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타격을 지울까? 수비를 지울까? 둘다 쓸모 없긴 한데.
공격 카드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물표 카드. 이제 슬슬 지우는 것도 효과 떨어져 가는데. 이거 소돌 한 번만 잘 하면 잡을 수 있잖아. 15골드라서 줘도 상관없긴 한데. 얘 잡으면 약화 주잖아요. 가면 잡을 만할 것 같은데. 아씨, 몸풀 줄 알았네. 이걸 도망갈 순 없죠. 오히려 체력 채워서 갑니다. 분노 격돌 PP. 격돌도 쓸수 있긴 하겠는데, 굳이. 수비 저거 남은 거 마저 지워버릴까? 이러면은 파괴가 너무 노는데. 그럼 파괴도 지우든가 뭐. 소도를 강화할까? 그러면은 엘리트를 가볼까? 유령갑옷 계속 탄다. 사신이 피관리가 진짜 남다르다. 나이스. 저걸로 강타 쓸때 진짜 좋아. 몸박은 필요 없죠. 그래도 넣어놓을까? 이거 좀 스킬 카드 좀 나오지. 도갈이니까 진짜 이 악물고 스킬 카드 안 나오네. 스킬카드 이약 물고 안 나와요. 몸 밖엔 괜찮을 것 같은데. 불조약이랑 쓰고. 저거 파괴 삭제하든가 하고. 유산균님 걸로 감사합니다. 저거 다음 턴에 가지 않나? 아, 그래도 이거 잡자. 아니네. 픽스 됐구나. 두턴 지나면 쭉쭉 미는 식으로 바뀌었군요. 저거 때리는 게 맞겠지.
수비 태운 게 좋긴 한데. 뭐지 아쉬움은? 엔트로피 지옥감 지워야 될게 파괴인데, 파괴는 불조약으로 지울 수 있으니까 일단 몸박을 강화를 하죠. 불조약 쓸 거면 0쿠스트 넣는 게 낫죠. 야, 핸드 너무한데. 불조약으로 지울 게 없어. 유바 나이스. 유령가 봐, 저거 자꾸 노네. 나이스. 허미 무적이다. 무적으로 한 턴 벌거나 할 수 있겠지? 이거면 초커 집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초커는 안 되겠다. 지옥검도 있고 몸풀도 있고 초커 안 되겠네. 짱마화 한돌이나 나올 것이지. 초커 집을까? 몸풀기 지옥검만 아니면 괜찮은데, 파괴도 이거 두 장 쓰니까. 이거 두 장, 이거 두 장. 총? 총 잡고 담배? 아, 미친, 몸부림 두 장은 뭐야? 미쳤어? 종특, 인생종심. 아니, 몸부림 두 장은 좀, 차라리 규칙 존수 내놔. 소용돌이 오우야. 초커 님도 있습니다. 포식이나 사신 안 나오나? 안 돼! 편직하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편직하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이거 되게 파워카드 없는데, 불뿜기나 나오고 있으니 환장하겠네.
1등상. 이제 좀 파워카드 나올 때 안 됐나? 나 이거 못 해먹겠네. 아니면 한돌이라도 나오든가. 광란이라도 쓸까? 킹마화를 걸은 잘못. 일리 있네요. 킹마화나 집을걸. 진짜 킹마화나 집을걸. 간마화님 그립습니다. 간마화님만 있었더라면. 파열. 그러게요. 이벤트 서순 완벽하고요. 주판 넣을까? 주판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적 서순. 전환 파괴. 오야. 똥 받을까? 아니면 이제 사신 점점 필요 없어질 텐데 사신 버리는 것도 좋고. 사신 이제 퇴물이죠. 보시기 그래도 사신보단 세잖아요. 사신이 더 우진가, 보식이 더 우진가. 그래도 파괴 있으니까 보식을 버릴까? 깨시도 있고, 그렇죠. 몸부림이 더 우진. 근데, 최대 체력 주잖아요. 아, 네, 육압. 오늘 육압 여러 번 죽네. 파워카드 좀 좋은 거 안 나오나? 아우, 큰일 났죠. 55. 화상 진짜. 화상 귀엽겠다, 진짜. 킹라손 약분. 비록 한돌은 없지만 이제 몸부림 지우고. 역시 종을 집는 게 아니었어. 아무튼 힘대기. 쉽고 빠르게 강해지는 비결이죠. 힘덱인가. 야, 소돌 어디 가냐? 빨리 갖고 와. 이거 그렘린 뿔 발동하죠?
편한. 금속화라도 쓸까? 아니 왜 이렇게 파워카드가 죽어라 안 나오지? 근데 저거 보스 까막이라서 금속화 쓰면은 손해인데. 그냥 단순히 손해죠. 이번에 조금 하향이 되긴 했는데 무감각? 잘 모르겠다. 꾸준히 소멸 카드가 남아 있는 게 아닌데. 대기 뭐 저한테 뭘 안 주는데요? 아 소주씨. 그냥 약분 연락 돌리는 수밖에 없다. 깨시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깨시 저거 극혐이에요. 개노답임. 왜? 깨시극혐. 여기서 파괴 써서 소돌 나오면 나 뒤짐. 이거 리얼. 저거 양초 있으면은 데미지 입습니다. 아씨. 아니 깨시. 미친 깨시. 화염장벽 이도류. 이도류로 소용돌이 늘려서 파괴로 태울까? 완전 변태 카드, 변태 아니요. 상변태. 아니, 지옥불님. 세 대만 때리면 잡을 수 있지. 아니네. 왜 계산을 잘못했지? 저거 두 대였어? 원래 저랬어? 저주 인형은? 저주마다 힘 플러스 1이요. 포식을 복사해야 되지. 꺽꺽. 대검 필요한가? 대검 너무 잡댁 되는 것 같은데? 부칼 있잖아. 부칼이나 쓰는 게 낫지 대검보다. 머검특. 부칼보다 약한.
발굴 필요 없죠. 거르겠습니다. 아니 무적 발굴 가능한데? 핑핑이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40방어인데 약분 발화 힘백이네. 이러면 또 사신이 그립네요. 사신이 있었으면 보스전에서 피관리 좀 됐을 것 같다. 이벤트 때 포식 재우는 게 더 낫을 수도. 근데 또 포식은 포식 나름대로 이득 봤으니까. 엘리트 가냐 일반 몹 가냐 요거만 남았죠 지금. 보스 체력 보존해야 되니까 일반 몹 잡으러 가죠. 아니 근데 엘리트도 그렇게 많이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소리 아니라 신중해야 돼요. 엘리트 갈까? 아쉬. 아 네메시스잖아. 화상 5장이나 넣는다고요? 미쳤나봐. 아 잠깐만 이거 그거지? 불가침이지? 에 무적방밀 이도류 잡혔는데 불가침이잖아. 무적몸박 하려고 했죠. 불가침 아니었으면 킬각인데. 분노가 차오른다. 정말로. 무정님 살려주세요. 아 미친했네 진짜. 핸드 개판이요. 이러면 또 자야겠네요. 오 금강사 좋다. 보스 2연전인데 사신으로 피 채우면은 아 무장해제 전체 이거 다 좋네. 이거 3개 다 좋네. 무장해제 발굴 무장해제 이것도 진짜 개꿀인데. 이거 드나스만 아니면은 다 이득이고 전투체면은 주판 이득 볼 수 있고 사신은 이제 나중에 약분 몇 번 돌리고 사신으로 피뻥. 그래 전투체면이나 무장해제 두 개 중에 골라보자. 사신은 생각보다 별로일 것 같아. 전투체면이 제일 무난하게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 아 전체 빠따죠. 역시 게임 잘할들. 아, 이거는 자면 되겠죠. 전함이 이미 한 장 있거든요. 굳이 두 장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게 핑핑이 대비도 해야 된단 말이야. 한 장이어도 충분히 일할 거예요.
마스오님 발로 감사합니다. 그냥 소돌 쓰고 소비하고 이제 저거 뭐야 저거 뭡니까 저거 그랜빈블루 이득 좀 보고 광란? 아이 쓸걸 아이고 이런 이도류 타네 어차피 이도류 저거는 할 일 다 했죠. 저러려고 들고 왔대 뭐. 2패 때 쓸 충격파 나 가져놓을까? 적중률이 별로 안 좋네요. 개구리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광란 꺼져. 안 돼. 아, 괜찮아. 아, 돼. 아, 좋아. 아, 좋은 거야. 잘 됐어. 84렘 킬각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북할이 앞에서 빠진 게 좀 아쉽다. 여기서 북할 세대 때리면 잡는 건데. 38. 이번에도 킬각 안 나오지. 자, 다음 보스. 깨긴 깨겠구만. 사신 드나스 위압이랑 충격파를 쓰려면은 아니야 얘들 잡을 때는 이도류에다가 파워카드 미라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나와준다고는 안 했죠. 이도류 아니 발화를 지금 쓸까? 약분이 있으니까 써도 되겠지? 이도류 바로에서 미라손 극한의 이득 보고 싶었는데 충격파가 죽었습니다.
아니 저거 판명 가본 역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격파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겠고. 사신이 돌려? 그렇게 오래 안 갈걸요, 싸움이? 개구리라서. 손맛탱. 태울까? 아니야, 이 돌을 태우지 말자. 와, 도상과제 달성. 몸박이 결국 딱히 아는 거 없이 집에 갔습니다. 2078점 승리. 네, 주판 솔직히 한 거 없음. 그리고 네, 종도 나름 괜찮았네요. 종 덕분에 개구리 뽑았잖아. 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네, 종 덕분에 개구리 잡아서 저주 인형도 잡고. 미스터리 머신은 물음표 많이 밟은 거예요. 20승선을 종을 잡고 깨다니. 근데 생각보다 덱이 되게 이거 파워카드도 없고 뭘로 깬 거지 대체? 발화 약분 요거 두 개랑 도갈이랑 그냥 도갈로 깬 거 아니야? 개구리? 피통? 피통도 큰일 했죠. 근데 44 남아 있었으니까 체력 한 70이어도 깨긴 깼었겠네요. 깡힘. 개구리가 진짜 큰일 해줬고 개구리 없었으면은 저렇게 길각이 안 나오지. 아니 파워카드가 없는데도 이렇게 대기돼? 희한하네요. 아이언클레드라서 그런가?